여러분 저 수속 맞췄는데요. 저 비상구자서 획득했어요. 완전 개이득이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메뉴는 순두부. 제가 아주 순두부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2시간 동안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일단 구경 좀 하고 어디 자리 좀 찾아서 기다려 볼게요. Hi Emily. Emily in Paris가 나오고 있네요. 네, 저는 지금 탑승구에 왔고요. 근처에 좀 돌아다니려 했는데 좀 피곤하기도 하고 딱히 볼 게 없어서 근처에 돌아다녀 봤는데 딱히 볼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탑승구 근처에 앉아있다가 바로 비행기 타려고요. 너무나 설레네요. 제가 거의 5년 만에 해외여행이어가지고 되게 불안 반, 기대 반 심정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네요. 그래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탈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Look at that Korean airplane. Isn't that fabulous? 드디어 입장! 얼마 만이야? 아직 비행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좀만 더 버텨보자고요. 파이팅! 여러분 저 짐 찾고 나왔는데요. 저 비자 확인해주시는 분이 제 티켓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캡처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갤러리에 있는 캡처한 거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티켓을 보다가 사진을 모르고 옆으로 넘겼나봐요. 그러다가 제 댄스 영상 썸네일 사진을 보신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나서 저한테 Are you model?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Oh no no 왜 이랬지 뭐. 보는 눈이 있다면서. 이제 밖에 제가 픽업 서비스 부른 택시기사님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 찾아서 택시 타면 끝입니다. 일단 발리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좀 해외에 온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막 들뜨고 있어. I'm in Bali right now. 기사님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어, 하이, 저 승차. 예.
아르토텔 산울 이런 호텔. 예, 산울 아르토텔 호텔. 땡큐. Hi. What's your name? 진아. 배고파. 나 여기 안 나고 생겼어? 있으면 배고파 뒤지겠어. 와우. 아주 침대에서 뒹군 흔적이 아주 네온이 아주 내 맘에 쏙 드네. 그치. Hi. Hi, we're in Bali. Yay. 제가 나와야 또 이 채널을 살잖아요. 자, 오늘 저희의 발리 상봉 여기서 마쳤고 저희가 원래 만나면 이 시간에 야식을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짜증이 가득 나요. 지금 맥도날드를 2시간 전 배달을 시켰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출발을 안 한 것 같아. 우리 뭐 먹어? 지금은 2시 6분이에요. 2시 보세요. 바로 보시라고요. 일단은 저희끼리 짐을 좀 풀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야식을 어떻게 할지 한번 정해볼게요. See ya. See ya. 아니 지금 근처에 편의점도 없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그래서 어쩌자고. 뭐야 갑자기 카메라 캐리가 컨셉질이야. 차라리 자연스럽게 좀 해. 재밌잖아. 맥도날드 진짜 열받긴 한다. 야 한국에서도 그만큼 배달 걸리면 환불해 줘. 왜? 한국에서 가져온 히말라야 소금기. 야금야금 먹어버릴 거예요. 어디 한번 얌체처럼 먹어. 저거 미치겠어. 햇반 없어? 뭔 햇반이야. 언제나 한국 음식 왜 가져오냐면서 욕하던 게 누군데. 아 김 냄새. 아우 야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어. 거즈니? 지금 안 개걸스럽게 생겼냐고. 뱀파 죽어버리겠어. 김먹방 한번 찍어봐. 자연스럽게. 나 김밖에 없어. 김 두 개.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어 원래 아침에 먹으려 했다고. 일단 근처에 문 열린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키 안 가져갔어? 아 가져가. 아, 진짜 정신머리 없는 거 진짜. 아 근데 진짜 습하다 덥고 한국이랑 기온 자체가 너무 달라 지금. 적응이 안 돼. 사우나 온 거 같아. 밤 공기가 좋긴 하다. So we're going to Masakan Padang Diwata Minang. 네, 거길 간대요. 네. 아, 문 열려 있으면 좋겠다. 뭐 하는 레스토랑인지는 당최 모르겠어요. 저희 여기 로컬 느낌 나는 식당에서 포장을 하려고요.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 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요. 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위생이나 이런 게 안 좋긴 하네요. 일단 포장해서 이따 숙소 가서 또 킬게요. 자 저희는 이제 야식을 사가지고 다시 호텔에 돌아왔는데요. 치킨이랑 무슨 이상한 감자 요리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거기 위생 상태로 봐서는 딱히 믿음직스럽진 않은데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처먹을 거예요. 자 이게 crispy chicken 한 조각에 얼마였지? 1.6불이요. 존나 비싸네. My too. 그리고 이건 정체 모를 fried mashed potato.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뭐 배탈이 나든 안 나든 뭐 괜찮겠죠 뭐. 야무지게 먹어봐요. 존나 차가워. 아 쉣.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때? 맛은 그냥 치킨 맛이야. 존나 그냥 오래됐어. 그럴 것 같아. 어제 시켜놓고 오늘까지 냉장고에 한 번도 안 넣어놓은 거 그냥 먹는 느낌. 나 그냥 안 먹어도 돼? 너 다 먹을래? 죽여버린다. 아니 왜 너 배고플까 많이 먹으라고. 걱정하지마 먹어. 돈은 낼게. 아 그래도 먹으라고. 나 기내식 먹었잖아. 아 무서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 아 무섭다 진짜. 어때 발리에서 첫 끼? 지금 음식으로 인해서 몹시 실망스러워. 아마 발리에서 먹는 최악의 음식이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크리스피가 아니라 눅눅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팔 생각을 하지 근데? 그리고 배달은 못 믿겠다 이제. 아주 지포 같아요. 참치 해체 아니? 신기해서 이렇게 생긴 치킨 처음 봐가지고. 처먹어! 아, 못 먹겠다고. 근데 억지로라도 먹어보려고 해부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해부만 하고 먹질 않고 있잖아. 뭐 하는 짓이야 자기가 먹자 해놓고서. 여러분 맛있어 보이나요? 아주 우리 여행에. 아니 빨리 먹어 일단. 한입 먹고 얘기해. 한입 먹고 얘기해. 아니 들어봐. 일단 먹고 얘기해. 일단 입에 넣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야. 너가 여기 먹자 해가지고 지금 나도 생구상하고 있으니까. 야, 나 원래 두 조각만 먹자 했어. 네가 네 조각 먹자 했잖아. 나는 일단 입에 넣고 얘기해. 이게... 빨리 먹고 얘기해. 아, 좀 가만히 있어. 일단 넣고 얘기해. 이게 우리의 여행에 정말 인상 깊은 순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먹으라고. 알아서 먹을게. 내 입에 넣어주기 전에 빨리 먹어. 빨리. 지금 뼈밖에 없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잘 있어. 이걸 먹으라고.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너무 다 먹을 때까지 거기서 못 일어나. 야! 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더 먹어. 표정이 왜 그래? 아 진짜 맛이 없어. 누군 지금 맛있어서 먹냐고. 어쨌든 한번 봐줘. 그럼 내일 커피 한잔 사? 그게 왜 나와? 그것도 못해? 김 하나 더 먹을래? 우리 김 나눠 먹자. 우리 김 나눠 먹을래? 입을 정화하는 거야. 저희의 구세주 김을 먹겠습니다. 이건 나 폭식할 거니까 말리지 마. 절반 절반이야. 너 아까 하나 다 먹었잖아. 배고파 죽겠는 걸 어떡해. 아 이거지. 히말라야 소금 김. 아 좀 아껴 먹어. 나 지금 하나 먹었어 이제. 벌써 이만큼 먹으면 어떡해. 나눠 먹어 이렇게. 한 입에 쳐놓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녹여서. 니 혼자 이거 다 처먹었네. 나 이거 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내일 커피 한 잔 사. 커피 한 잔 사라고. 이게 말이 돼 지금? 한 입에 계속 우거우거 쳐놓더니 진짜. 내일 커피 사! 김감 내. 그래 이거 너가 내. 무슨 소리야! 2시 5분이야 지금. 아니 3시 5분이라고 왜 이래. 한국 시간이고 그거는. 아니 이거 나 지금 발리 시간이라고. 나도 발리 시간인데 난 2시 5분으로 나와. 아 개소리야. 너께 지금 이상한 거 같은데? 발리 타임 쳐본다. 야 나는 로밍 되자마자 바로 현지 시각 떠. 어 2시 5분이야? 어, 얼마나 싸구려 유심을 썼으면 시간까지 잘 본다는 게. 아유 아는 척 좀 하지 마. 어 왜 이러지? 내일 커피 사. 시간 아는 척하면 잘못이야. 그러니까 생각 좀 잘해. 막말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똥폰인가 보지. 아이폰 13 프로야. 말 조심해. 짝퉁 아니니? 수술하지 마. 근데 왜 그래? 그래도 배가 차진 않았지만 공복 상태 좀 해결됐으니까 배가 꺼리지 전에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김을 이만큼 처먹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찼겠지. 저 이제 오늘 발리의 첫날 대장정을 마쳤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와! 별로 재밌겠어요. 내일 제대로 발리를 파볼게요. Bye, see you next time. See you tomorrow. Bye, good night. Good night, sweet dreams. Ew. Aus. 안녕. 지금은 아침 9시 반이고요. 발리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끼 조식을 먹으러 가볼게요. 아휴, 웬 슈렉이 있어. 와 미쳤어. 비 너무 많이 와.
저는 여기서 파스타 그리고 치킨, 제대로 된 치킨을 드디어 먹네요. 그리고 망고 주스 먹겠습니다. 나도 어제 한이 맺힌 치킨부터 먹겠어. 딱 봐도 크리스피 하잖아. 나 오늘 저기서 치킨 10개 먹고 갈 거야. 벌써 배고파. 점심 먹을 생각이. 약간 진짜 덜 달다. 그렇죠. 수분감이 되게 좋지. 네, 저 이제 아침 다 먹고 왔고요. 간만에 제대로 밥을 먹은 것 같아서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워터파크도 못 갈 것 같고 여기 안에 있던 수영장도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다시 그래서 일정을 지금 다시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좀 해. 그래서 이상 추인샘 넣고 있어. 아, 네, 저희 오늘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아주 철저하게 짜야 될 거야. Let me think about it. 아오. 하이. 저희 아주 예쁘게 준비를 마치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일정을 한번 진행해 봐야죠. 네. The show must go on. 카페를 가든 쇼핑몰을 가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가볼까요? Let's go. go! 저희 지금 일단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가게 찾아서 가려고요. 되게 습하고 더워요, 여기. 아, 나 스몰 컵 투 스트로베리. 너도 한 입만. 내 거 먹어봐. 이제 어디가? 라면 먹으러 갈래? 어차피 택시 타고 가야 돼서 또 그동안 내 꺼져. 아, 네가 골라서 맛없을 것 같아. 너도 골랐잖아. 저희 점심때 다 돼가지고 유명한 라면집을 한번 가볼게요. 택시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 택시 타고 라면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담백하고 맛이 깊어. 장인의 국물 맛이야. 어제 먹은 치킨이랑 비교도 안 돼. 저희 밥 다 먹었습니다. It was so delicious. 저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볼게요. We're going to market. Go. Bye. 어, 여기 건너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엠마트 가볼게요. 와우. 되게 넓다. 판타 투명색은 또 처음 봐요. 음료는 대부분 좀 싼 것 같아요. 여기 다 한국 거예요. 한국 거, 일본 거. 불닭볶음이 34,000 루피아요. 여러분, 저는 코카콜라 하나랑 블랙핑크 오레오 샀어요.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Hello. 저희 지금 산후르 발리 비치라는 데 왔어요. 일단 아까 비가 왔는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날씨도 좋아졌고 너무 더워요, 근데. 그리고 비치가 너무 so fucking small이에요.
저희 호텔에 아주 뷰가 근사한 풀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더 누려보려고 기대 중이에요. 너무 기대돼요. 오케이, see ya. See ya, bye. 너무 이뻐. 기대돼. 하이, 저 이제 물놀이 갈 준비 마쳤습니다. 텐션이 정말 높으시네요. 빨리 높여 텐션. 한번 출발해볼까요? Go! See ya.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해볼게요. 저 우아하게 헤엄치는 거 찍고 싶은데? 좀 인어처럼 가는 거 있잖아. 재밌네요. 여유롭다. 숨 참고 러브다. 안녕. 하이. 저희 수영 다 끝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저희 씨푸드 바스켓 먹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해. Go. 이제 벌써 해가지고 지금 저녁 7시 정도가 다 돼가요. 오늘 가는 레스토랑은 해산물이 아주 유명한 인도네시안 식당이에요.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You tell me. Apakabar restaurant. Yeah, 그렇대요. 저희 아파카바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호화로운 씨푸드를 먹을 거예요. And also steak. 저희 먹채를 시켰습니다. Kiss me and purple berries. 오, 상큼해. 에? 에? 그렇게 열래? 이상한 한약 맞나? 무슨 소리야? 맛없어. 딱 내 취향인데. 이유. 너무 맛있겠죠? 양 진짜 많아요. 잘 먹겠습니다. 요 오징어 튀김 먹어볼게요. 오징어 튀김 같은 건데 되게 맛있어요. 내가 오자하게 잘했지? 제가 추천한 맛집이에요. 새우 친 거 아니야? 현지 느낌 물씬. 포테이토. 랍스타. 아, 이제 발리 온 것 같아. 나 원 다 풀었어. 돌아가면 되겠네, 이제. 돈은 다 써야지. 근데 막상 모아놓으니까 막 먹을 게 많진 않다. 그건 그래. 괜찮았어, 맛은 정말. 그치? 맞아. 언제 와서 또 이런 데서 먹어보겠어. 그래. 저희 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너무 맛있었어요. So satisfied. 저희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편의점 가서 우산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친절한 분이 이거 빌려주셨어요. 제가 귀여워서 빌려줬나 봐요. 저희 우산 샀는데요. 약간 Granny 스타일이지. 야, 이렇게 이런 길로 굳이 와야겠니? 그럼 어느 길로 갈까? 차도로 갈까? 왜 이렇게 안 칼죠? 저희 이제 밥 다 먹고 카페에 음료 마시러 왔어요. 네.
비어스가 벌써부터 너무 맛있어. 너무 저렴하고. 저희 오레오 쉐이크 시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디저트를 지금 한 4개를 시켰는데 거의 두 번째 식사를 하러 왔어요 또. 개맛있지? 오레오가 되게 진해. 역시 발리야. 저희 피넛 버터 바나나 토스트 시켰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 네, 여미해 보이긴 한다. 맛있지? 시나몬 향기도 나지 않아? 응. 저 또 바게트 좋아하거든요. 여기 팬케이크랑 그래놀라까지 추가해서 먹는 케이시. 여러분 저 여기서 디저트 먹고 이제 숙소로 가서 영화를 한편 보려고요. 오늘 저녁에 나와서 저녁도 먹고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어가지고 아주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발리에서의 제대로 첫 하루를 보내는 건데 꽤 만족스럽고 재밌었어요. 내일이 또 기대되네요. 이따 봅시다. 정말 짜증나네요. 바스다니게 창피. 아 그래? 여러분 저희 숙소 도착했습니다. 와! 와! 저 이제 편하게 옷 좀 갈아입고 영화를 볼 준비를 해서 돌아올게요. See ya! 영화관. 안녕. 저희 어스라는 영화 다 보고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너의 쌍둥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어떡할 거야? I'm gonna run as fast as I can. 전 만약에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면 I'm gonna get it. 영화관. 내일은 저희가 여기 체크아웃을 하고 우붓을 가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멍키를 진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저희도 내일 또 기가 막힌 기대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산후루에서 오늘 마지막 밤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산후루. Goodbye 산후루. Bye, good night.